옷장 정리를 하면서 겨울 옷을 넣고 이제 얇은 옷을 꺼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봄맞이 대청소랑 뭐 정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으신데 날씨가 갑자기 또 따뜻해지잖아요. 17도 말도 안 돼. 갑자기 막... 무슨 이렇게 춥다가 흙흙흙 이렇게 이렇게 한 3-4일만에 룩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진짜 이게 3월 초만 해도 야 아직도 겨울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며칠 만에 갑자기 이렇게 돼갖고 3월달 들어오면서 청소해야지 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아 좀 더 있어야 되겠다 4월달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했는데 웬걸 우리 몇 턴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동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진짜 갑자기 또 더워질 거 아니에요. 네. 와 진짜 와 우리나라 네. 정말 혹독하다 혹독해. 그러니까요 이제 네. 이 계절이 금방금방 이렇게 확확 바뀔 때는 네. 정말로 청소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집에 있는 먼지라던가 이렇게 묵었던 것들이 맞아요. 금방금방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 네. 환기도 잘 하셔야 되고 미세먼지 없을 때 네. 저도 지금 이제 겨우 내내 덮고 자던 그 이불 세트들을 싹 갖고 갖고 저 이번에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코인 뭐, 코인 세탁방 이불을 들고 코인 노래방 가면 안 되지 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코인 노래방 집 앞에 코인 세탁하는 데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기숙사 잠깐 있을 때 거기에 그 동전 넣고 하는 건조기가 몇 대 있어가지고 거기 건조기를 써본 적은 있는데 아예 그냥 초대형 이불 세탁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불 세탁부터 하고 건조까지 싹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되게 하고 나면 만족도가 엄청 높다 그래가지고 제 이불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초대형 세탁기 28kg 용량이 한 번 세탁하는데 7,000원이더라고요. 따뜻한 물 옵션하면 7,500원이야. 거기다 이불 막 한 세 채 때려넣고 뭐 베갯잇이랑 막 이런 거 막 다 때려넣은 다음에 돌리고 집 바로 앞이라 30분 동안 또 집에서 청소하다가 나와가지고 건조기에다 옮겨가지고 대청소했네. 네, 대청소했죠. 건조기에다 옮겨갖고 이제 건조를 돌리는데 건조는 이제 카드에다 충전하고 이렇게 띡 찍으면은 한 번 찍을 때마다 3분 4분씩 이렇게 네.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한 30분은 돌려야 그게 다 마르더만요. 그렇죠, 맞아요. 이불이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싹 말려놓고 어제 다 이불 안에다 넣어놓고 한 번 찍을 때마다 500원인가? 응, 500원. 네. 막 이렇게 띡 하면서 네.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열고 만져보고 다시 돌리고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돌리고,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온수 매트도 다 빼고 싹 정리하고 새 이불 딱 덮고 자는데 기분 완전 좋은 거 있죠. 좋죠. 그 뽀송뽀송한 그 이불 네, 냄새랑 네, 그 좋죠. 감촉이랑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잤는데 뭐 봄맞이 청소 이제 해야 될 때가 네, 왔죠. 왔어요. 네. 더 미루지 말고. 네네. 네. 네. 특히 그 자취하시는 분들 그 청소 잘 안 하시거든요. 꼭 해야 돼. 그럼요. 네, 꼭 해야 됩니다. 특히 이불. 이불. 지금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다들 이불 들참이고 코인 노래방 한 번씩 같이 노래방 불러. 가서 신나게 한번 부르고 봄 기운 한번 느끼시고 벚꽃 엔딩 한번 부르고 가서 이불 들고. 좋네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일광 소독기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는 맞아요. 지금은 이런 때문에 네. 일광 소독 하나 말씀도 못 드리겠고 네. 그래서 진짜 그 코인 세탁방이 진짜 좋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잘 활용하셔서 네, 봄맞이 청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명엄 씨와랑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허밍버드 리갈인데 리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비싼 모델입니다. 저희가 허밍버드 시리즈를 지금 슈프림이랑 뭐 아방가르드 이렇게 그렇죠. 쳤는데 아방가르드 월럿이 220 네. 그리고 로즈우드가 280 슈프림이 400 그다음에 리갈로 왔는데 갑자기 610만 원이야. 와, 갑자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권속가는 760이에요. 763만 원이죠. 네, 20% 할인을 쳤는데 610만 원 된 거죠. 이게 와, 진짜 대박이네요. 엄청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그 차종 중에 옵티마라는 차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옵티마에서 옵티마 리갈로 넘어가면서 뭐 디자인에서부터 네. 색깔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리갈이라는 말이 사실 그 옵션에다 붙이기에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인 그렇죠. 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네, 확실한데 과연 그만큼의 이 단어만큼의 역할을 과연 해줄 것인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아, 그렇죠. 기존의 깁스는 원래 뒤에다 뭐 붙이는 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디럭스라고 그렇죠. 붙여도 현혹되지 않고 뭐 클래식이라고 해도 현혹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리갈은 일단 가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102cm 전장 그리고 두께는 107mm 구플렛 뒷둘레 75mm 그리고 시트가 스포스타드 로즈우드 플레임 메이플 센터피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화려합니다. 네, 엄청 화려해요 뒤에가. 야, 이거는 정말 엄청 고급 기타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센터피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호가니 라운드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 리치라이트 지판에 그로버 로터매틱 머신헤드 그리고 너트너비가 43.8mm 터스카너트고요.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12인치입니다. 그리고 프렛이 여러분들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쓱 보면은 프렛이 일반적인 색상이 아니거든요. 약간 뭔가 색상이 금색 같은 딱 해서 보면은 얘 보고 얘 딱 보면 같은 색깔이라는 게 딱 보여요. 네. 금색이에요. 금색 프렛입니다. 이건 진짜 화려함의 극치죠. 지금 얘 보면은 네. 이거 저 여기 인레이 보세요. 인레이도 장난이 아니에요. 인레이 그 주변에 네. 지금 금색으로 금장으로 지금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파가지고 이 금장 넣고 그 안에다가 이제 자개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이거는 괜히 쓸데없이 이거 하다가 지판 다 베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야 이거는 스펙 디자인적인 스펙에서부터 나 최고급이야라고 네, 다 금이에요 다. 보입니다. 여기 또 자개에다가 네. 무늬 화려하게 박아놓고요. 그리고 스케일 길이 24.75인치 629mm. 지난 시간에 허밍버드 저기 월럿이 25.5인치였거든요. 648mm. 네. 저기 롱 스케일이고 이게 기본 깁슨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LR백스 세션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트레디셔널 벨리업 터스크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피니쉬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향이 우리 옛날에 그 깁슨에서 났던 그 약간 그 구린 그런 냄새 있잖아요. 맞아요. 그 나무 냄새 초콜릿 향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초콜릿 향. 그게 사실 약간 미묘한 그 똥가 섞여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랬었는데 아주 되게 그 깁슨의 특유의 그 나무향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 허밍버드 월럿 맡았을 때 야, 되게 괜찮았어요. 네. 그 구린 듯한 그 냄새들이 싹 빠지고 정말 좋은 나무향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워낙에 뭐 스펙이 화려하게 뭐 재료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약간 아티피셜한 냄새가 좀 섞여 있어요. 약간 그 매니큐어 냄새, 매니큐어 네. 같은 냄새가 살짝 있어요. 네. 나무 냄새 좋은 냄새도 나는데 그 네. 위에 그 인공 감미료의 냄새가 살짝 얹어져 있는 느낌이 납니다. 깁슨의 향도 또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지고 있네요. 네, 네 맞아요. 조향사가 혹시 회사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깁슨은 진짜 향으로 되게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네. 있는 듯하죠. 네, 무게를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저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저도 무거워요. 몇 대 몇? 15kg. 네. 우리 오늘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속 제가 높게 높아요. 네, 오늘 저 힘이 없나 봐요. 무게 기준 좀 갖다 주세요 이거. 예, 네, 무겁다고. 힘이 없어서. 예. 예 어르신. 와 퍼펙 맞을 뻔했다. 와. 아니야 이거 10g.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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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아깝다. 이거 무겁네요. 굉장히 무겁네요. 퍼펙 맞을 뻔해. 큰일 날 뻔했네. 아까워. 아우 조심해야지. 몸 조심해야 돼. 갑자기 몸을 확 사리게는 아 아깝네요. 어우 다행입니다. 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스트럭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소리 진짜 좋아요. 네. 와, 이거는 뭐 깁슨뿐만이 아니고 그냥 어떤 역대에서 통틀어서 진짜 스피커를 주는 좋네요. 와, 진짜 좋아요. 와, 소리. 와, 진짜 괜찮네, 그 소리. 오, 좋다. 와. 진짜 좋은데요? 오, 약간 살짝 소름. 오, 소리 진짜 좋은데? 진짜 좋아. 지금까지 했던 깁슨 기타들 중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저는 이 가장 좋고요. 스트로크 사운드만 스트로크 딱 들었을 사운드, 때. 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어탐의 전 브랜드 전 기타들을 통틀어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그 몇 대 안에 들어갈 정도의 네.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좋네요. 와, 이거 엄청나네요, 진짜. 엄청 좋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세션 기타의 냄새가 나요. 맞아요. 네. 완전 진짜 초하이엔드급 세션 기타. 네. 기조를 많이 안 타고 일단 살아있는 영역대가 다 있고. 네, 맞아요. 그죠? 와, 진짜 소리 좋네요, 근데. 오, 소리 좋네. 와, 뭐 무슨 막 더블링 하는 것 같아. 배음이 어떻게 이렇게 더블링. 예쁘지? 배음 진짜 이쁘네. 네.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좋다. 와, 배음 진짜 장난 아니네요. 좀 세게 쳐볼게요. 볼륨 줄이고. 아, 볼륨 줄이고 좀 세게 쳐볼게요. 같이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응. 몇 대 같이 치고 있는 것 같아. 몇 개 막 쌓아놓은 거 같죠. 이미 이런 느낌. 와, 소리 좋다. 장난 아니네. 이거 약간 밑단 살짝만 깎아갖고 한번 들어볼까? 밑단만. 밑단이 조금 센. 진짜 좋다. 진짜 이거 아까 처음에 딱 긁을 때 있잖아요. 이게 여섯 줄의 소리가 아니야. 네. 한 스무 줄을 긁는 거 같아. 참고로 6번째 안 쳤어요. 막 소리가 오라라고 쏟아져. 어, 근데 소리 어떻게 이렇지? 어,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근데 뭐 약간의 뭐 사운드에 하나의 막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약간 컴프 눌린 것 같은 사운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꾹 눌려 있는 소리. 세션 기타처럼 들린다니까. 꾹 눌려 있는 소리. 어, 근데 무대에서 칠 때 진짜 사운드 잡기 편하겠네요. 뭐 그러니까요.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컴프 눌린 소리가 확실히 나요. 진짜 좋다. 어, 진짜 아니네요. 좋다. 장난 아니다. 진짜 녹음 받고 뭐 마스터까지 싹 걸어갖고 나오는 사운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는 그죠. 좋네요. 네. 근데 그 프로세싱 과정 중에서 기사님이 컴프를 조금 많이 건 느낌. 그냥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이거 오, 대단한 사운드네요. 대단한 사운드인데. 어, 엄청납니다.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어, 충격이 지금 충격이 네. 살짝 충격이에요. 깁슨이라서. 네. 네, 저희 곡 중에서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여름밤 소나기 들려드립니다. 네, 여름밤 소나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소나기 내린다도 듣고 여름밤 소나기도 듣고 비 내려다. 아, 좋네요. 네. 네. 아, 소리 좋아요. 소리 좋네요. 좋습니다. 네. 어우, 좀 약간 좀 놀랐어요. 놀라워요. 야, 이게 리갈이라는 말이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이거는 드네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대박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우리 야마 어쿠스틱 AC5M 그 폭신했던 그 사운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513화였고요. 여기에 다른 분들 달아주신 댓글이 다들 막 부드럽고 막 이게 퐁퐁퐁퐁 네, 폭신폭신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야마에서 되게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죠. 조폭 엽기토끼님. 밝은 채색은 진짜 아닌데 그걸 향해 갈까 하는 마음이 저기 깊은 곳에 박혀있는 희망 같은 모래니 지금 죄송합니다. 네, 기타의 기분을 나타내려니까 그런 거지요. 흐흐흐 이렇게 주셨고요. 아. 한줄평 이것은 혹시 음울한 남자가 사랑하고 있을 때일까? 뭐 이렇게 주셨습니다. 난리 났어요. 저 보였기 좋겠지. 아.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지금까지와 다르게 걸맞는 네이밍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뒤에 붙었던 그 수식어들이 어울리지 솔직히 않았는데 사실 별로 의미가 그렇죠, 없었죠. 없었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드디어 뒤에 붙는 수식어가 정말 그 기타를 그러니까. 제대로 꾸미고 있다라는 느낌. 네, 리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그런 깁슨의 거친 매력들은 조금 적긴 한데 이것도 그렇다고 없진 않아요. 네, 분명히 맞아요. 그런 아까 우리 뭐 앰프를 딱 연결했을 때 그 쏟아져 나오는 힘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기타 사운드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약간 울렸다 사운드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하이엔드 네, 많다는 것이고요. 어떤 브랜드 어떤 기타와 해도 비교되나 이건 안 빠. 해상도나 이런 게 절대 미치지 않고 정말 좋은 기타입니다. 저는 세 중의 왕. 버드. 여러 버드들이 나왔습니다만. 맞아요. 네, 세 중의 왕으로 세 드릴게요. 근데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요. 모르겠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대박이에요. 진짜 좋아요. 사실. 네. 왜냐면 제가 8.5 줄까 9 줄까 되게 고민했어요. 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이게 600만 원이면 뭐 저기 914나 네, 그렇죠. 그 정도 돼야 가격대인데 그거랑 내가 견뎠을 때 이거를 괜찮을까? 근데 괜찮아. 그래서 비교했을 때 괜찮죠. 네. 그래서 사실 더 많이 주고 싶지만 그리고 너무 비싸서 8점으로 깎을까? 고민까지 했던 왜냐면 깁슨이라서 네, 맞아요. 근데 좋네요.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랄까? 그래요. 테일러의 매력과 마틴의 매력을 뽑아갖고 팍 합쳐놨는데 그러니까. 진짜 퓨전이 잘 된 느낌? 네. 근데 네. 깁슨이야. 근데 깁슨이야. 그렇죠. 네, 그러네요. 참 이거 놀랍습니다. 진짜 아까 좀 놀라요. 그 첫 사운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진짜 좋네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허밍버드 리갈 감탄을 하게 되는 기타였습니다. 네. 욕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잘 됐네요. 왜냐하면 뒤에 붙은 게 사실 그러니까. 이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 리갈이 뭐래 또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 리갈까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리갈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 J45 역시 또 대표 모델 중에 하나죠. 그렇죠? J45 월럿 아방가르드 역시나 월럿이 들어가면서 214만원이라는 아주 좋은 가성비를 가격으로 일단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우리 허밍버드 월럿처럼 그렇게 아주 영하고 탱글탱글한 소리를 내줄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J45 월럿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깁슨 시리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